어제 그 한시톡톡 마치면서 짧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. 그동안 외국인의 매도세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죠. 2년 5개월 동안 66조 매도, 이 언뜻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전에 한 10년간 54조를 매수한 걸 비교해보면 2008년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주목이 됩니다. 외국인의 역대급 셀 코리아, 일단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푼 유동성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증시 급등을 초래했고, 또 코로나발 병목 현상과 함께 원자재 값이 상승하자 또 인플레이션 위기가 대두됐죠. 이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과 긴축의 칼을 빼자 증시에 낀 거품이 빠지면서 시장과 기업 가치의 민낯이 드러났고, 미국 그 달러 강세에 따라서 또 중국 등 신흥국의 통화 가치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얽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다시 한국 증시로 돌아올 때로 이 강달러가 꺾이는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. 마침 오늘장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왔습니다. 이 환율 상황 보니까요. 달러가 어제 하락했지만 지금 1,270원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. 환율 그 하향 안정과 또 외국인의 매수 추세로 이어질지는 요원해 보이지만 이 고물가 고금리에도 미국 4월 그 소매 판매 데이터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간밤 미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를 떨쳐내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. 이 미증시에 대해서 여전히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제 과락에 따른 저가 매수로 일시적 반등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올해 그 변동성 국면에 있는 미증시, 우리 증시 모두 이 호실적 기업들이 지수 하방에 최전선 방어진을 치고 있는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. 자,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2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력이 돋보이는데요. 자, 오늘 지금까지의 또 이슈 앵커 브리핑 전해드렸고요.